재미,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 안녕하세요, 안꼴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화덕을 만들려고 해요. 전원생활 하면서 이 화덕 만들어 갖고 가마솥에다가 삼계탕도 해 먹고 그리고 불멍도 하고 그러는 게 약간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그냥 흙바닥에다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침하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시멘트로 갖다가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저희 집에 남는 보도블럭이 좀 많았어서 그걸로 갖다가 흙을 좀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보도블럭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는 시멘트로 안 채우고 그냥 흙으로 갖다 채웠습니다. 저희는 가마솥을 두 개를 걸 거라 지금 쌍구 화덕을 만들 거고요. 뭐 이거 관련된 정보들은 그 유튜브에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에서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어머니랑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지금 4시간 동안 요거밖에 못했어요. 요거 며칠 동안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 없이 그냥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 시작인데요. 솥뚜껑 뚜껑으로 갖다가 일단은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먼저 자리를 잡아주는데 이 솥뚜껑의 크기보다 가마솥마다 다 다르긴 한데 솥뚜껑 뚜껑보다 당연히 넓어야 돼요. 한 3cm, 4cm 이상 직경이 몇 cm 이상 넓어야 되거든요. 그건 각자 뚜껑을 놓고 이렇게 얹어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각 집에 그 가마솥 생긴 거 모양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넓게 뺐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황토물 다 채우고 하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면서 우리 집에 맞는 게 뭘까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자리 잡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수정하고 어머니랑 이래저래 머리를 구상을 해서 했습니다. 일단은 화구가 너무 가마솥의 위치랑 화구의 위치랑 너무 멀면은 이 좌측에 있는 보면은 이게 지금 가마솥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구가 너무 멀면은 쓰기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구의 위치랑 가마솥의 위치를 좀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뚜껑 열기도 편하고 하니까. 지금은 물을 일단 한번 뿌려주고요. 그러고서 이제 줄을 띄우고서는 작업을 할 건데 줄을 띄우고 근데 줄의 용도를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뭐 수평 잡으려고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높낮이 수평도 수평인데 이 앞뒤 그러니까 나중에 이맛돌 올리고 하면 이게 벽돌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삐딱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나름 쌓는데 그래서 줄 띄우는 거는 수평도 수평인데 앞뒤 이거를 잘 잡아주기 위한 삐뚤빼뚤하지 않기 위한 그 용도가 더 크겠더라고요. 일단은 바닥 작업 하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보도블럭 뭐 딴 데 쌓여 있던 걸 그냥 가져와서 또 깔고 그래갖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물론 뭐 이렇게 작업하는데 바로
이 준비물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을 텐데 저희는 바닥 작업만 하는 데만 한 거의 4시간 걸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나중에 아버지가 수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멘트 몰타를 10포를 샀는데 결과적으로는 총 그것도 부족해서 17포가 들었어요. 근데 쌓다 보니까 저나 어머니나 미장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시멘트 몰타를 굉장히 적게 썼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거를 다음날 다시 쌓으시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했고요. 이제 모양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히면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다 흙을 채워줘요. 그렇게 채워주고 그리고 또 눌러주고 시멘트 뿌리고 이렇게 해야 보온도 되고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거고요. 네, 이렇게 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1일차 작업을 끝냈는데요. 지금 12시부터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6시간 동안 이게 했는데 물론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상당히 쉽지가 않고 흙도 많이 들어가고요. 요 중간중간 사이사이 보온을 위해서 이 쌓는 흙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 사이사이 구멍에도 흙을 다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흙을 다 채워 넣고 있고 그리고 줄을 띄우는 이유가 높이도 높인데 이게 나중에 이마돌을 올리려고 하면 이게 삐뚤빼뚤하면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줄을 띄워서 이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수평이 똑발라야지 나중에 좀 난감한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날 이제 또 아들이 어제는 했었고요. 아들은 일을 갔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아빠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어제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아마 오늘 올라와서 다시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올라왔는데 시멘트를 더 넉넉하게 개가지고 발라줬네요. 한번 솥단지를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칸에 그 솥단지를 올려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저희는 이 벽돌 700장 샀고요. 또 이거 시멘트 10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바닥에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바닥에는 냉가 벽돌을 인트레킹 벽돌을 어제 다 이렇게 자리를 했어요.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해볼 겁니다. 완전 초보 생전 처음으로 하는 거라 실수도 많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실수도 하고 해야지 또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못하는 거는 또 못하는 거대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둘째 날 쌓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전에 이런 걸 해보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랑은 좀 다르게 저는 한 단 쌓고 흙 따지고 한 단 쌓고 흙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일단은 가마솥부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마솥 놓는 곳부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흙을 채우시는 것 같아요. 뭐가 뭐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시멘트 몰탈 채우는 것만 봐도 저희는 정말 쬐끔쬐끔씩 썼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예 붙지를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넉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이 7단, 8단 부분에서 원래 계획은 5단에서 이마도를 올리려고 했는데 7단, 8단 뭐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이마도를 올리고 가마솥 마지막으로 놓을 위치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을 더 쌓으실 거예요. 그렇게 약간 높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마솥에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고요. 이마돌은 다른 유튜브에서는 길게 안 뺐는데 저희는 10cm 이상 뺐어요. 저렇게 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불이 위로 이렇게 들이치지 않는데요. 이게 생전 처음 노가다를 해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흙 채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흙을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흙을 어디서 파서 이렇게 해야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흙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그리고 이마돌은 다른 유튜브들에서는 보통 다 4단, 5단에서 이렇게 이마돌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화구가 너무 낮아서 좀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저희는 뭐 한 7, 8단 그쯤에서 이렇게 이마돌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있는 작은 가마솥 쪽에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고 가마솥 위치 놓는 위치부터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흙을 그 다음에 채우셨더라고요. 흙을 그 다음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굴뚝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4m짜리 연통을 샀거든요. 그거를 한 1m 이상 잘라서 그거를 T자형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1m 자르고 또 50cm 정도씩 잘라서 그런 다음에 굴뚝을 이어서 이제 뽑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이 핸드폰 이상해서 찍지를 못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쉽습니다. 오늘 3일 차인데요. 이틀째 날에 이거를 찍었는데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갖고 중간 영상이 좀 날아갔어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1, 2, 3, 4, 5, 6, 7단 7단에 이마돌을 올렸는데 이마돌을 좀 많이 뺐어요. 이 이마돌의 역할이 여기 불이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거를 방지해주는 게 이마돌의 역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많이 한 10cm 정도 뺐어요. 10cm 정도 뺐고 그러고 나서 한단 7단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벽돌은 한 단 더 올렸고요. 유튜브의 다른 영상들은 여기가 반듯하거든요. 반듯한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단 더 올렸습니다. 이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희 부모님 시골살이를 하셔갖고 이거를 가마솥을 써보신 분들이라갖고 그러는데 이게 가마솥이거든요. 근데 이거 연마를 다 해야 되고요. 이 가마솥에 물이 넘치면 이렇게 이게 완전 이렇게 빤빤하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여기 물이 넘쳤을 때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동그랗지는 않은데 저희 솥에는 맞는데요 이게. 그리고 아직 황토를 발라야 되는데 아직 황토는 안에다가 안 발랐어요. 이제 오늘 황토 바르는 작업 할 거고요. 이 굴뚝 연기는 요쪽 해서 모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모여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거 연기 그 빗물 안 들어가게 하려고 저런 삿갓 형식으로 갖다가 돼 있는 거를 연통으로 했고요. 이제 요 안에도 채워서 안 움직이게 연통이 왔다 갔다 안 움직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굴뚝은 1, 2, 3, 4, 5, 6, 7, 8, 9. 9단으로 했네요. 9단.
그리고 위에는 시멘트 몰탈로 갖다가 지금 해놨고요. 이제 오늘 바닥하고 이 벽면 그리고 이 위에 상판 부분 여기다가 황토 몰탈로 갖다가 이 시멘트 섞을 때 소멸하니까 좋아. 아, 소멸하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황토 몰탈로 발라줄 겁니다. 저희 이제 큰 일꾼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벽면을 발라줄 겁니다. 작지만 큰 일꾼. 네. 지금 3일 차인데 이틀째 날 영상이 제대로 안 찍혀갖고 다 날라갔어요. 날라가진 않는데 잘 안 찍혔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과정을 전체 다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완성되고선 설명으로 갔다가 대신 하는 겁니다. 연통하기는 어려웠어요. 연통하기가 제일 고난이도 작업이었대요. 연통은 1, 2, 3, 4, 5단에서 뽑았고요. 이게 다른 영상들 보면 이 이마돌을 5단 정도에서 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낮대요. 이 이마돌, 그러니까 이 화구 부분이 너무 낮아서 그 쓰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는 1, 2, 3, 4, 5, 6, 7, 8단 부분에서 이마돌을 올렸습니다. 지금 튼튼해요. 튼튼하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따라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도 초보자인데 뭐.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왕초보인데 왕초보. 근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왜 따라하지 마? 겁나 힘드니까. 너 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이 황토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질게 해야 질게. 무거워요. 전체적인 모습. 지금 연통은 제가 4m짜리를 사오기는 4m짜리를 사왔는데 한 3m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선배님 이거 먹어. 끄덕끄덕. 아,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팔아요. 너무 긴 걸 사왔어. 연통.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3일째 날인데요.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뭐 놀이 겸 해서 이렇게 황토를 발라주고 있는데 이게 괜히 믹서기 이거 황토 몰탈 그러니까 시멘트 몰탈 이거 섞는 것도 그것조차도 힘이 들어요. 그래갖고 괜히 믹서기 뭐 이런 거 섞어주는 믹서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호미로 갔다가 작업을 했고 이게 뭐 아이랑 같이 하니까는 놀이하듯이 뭐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하고 꼼꼼히 빵꾸난 데 없이 당연히 뭐 중간에 흙을 채워주고 벽돌로 쌓고 해서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틈 없이 꼼꼼하게 발라줬습니다. 꼼꼼하게. 요것 또한 2시간 이상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꼼꼼하게 두텁게 벽, 바닥 다 발라줬습니다. 여기서 황토몰탈을 두 포를 쓰고 다음날 한 포를 맞아 썼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이게 바지가 자꾸 내려가고 빤스가 자꾸 보이는데 뭐 이걸 좀 편집을 해도 되겠지만 뭐 굳이 어차피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해갖고 축혀올리고 또 하고 축혀올리고 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빤스가 보이네요. 어머니는 물을 좀 이렇게 뿌려서 거친 부분을 좀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저는 저 굴뚝에다가 미처 안 채운 흙을 다 채우고 돌 채우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황토로 몰탈로 갔다가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요날 했던 작업이 제일 이제 다 끝내고 편하게 하는 작업이고, 저 바닥 부분에 지금 앞에 보면 벽돌 이렇게 해갖고 나무대기로 막고 벽돌로 갖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턱을 한 1cm, 2cm 이상 뽑았어요. 비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여름에 뭐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요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마르기도 하고 물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턱을 좀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갔다가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토 몰타를 발라줘야 시멘트 몰타보다 저 불에 강력해서 터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2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지금 이 안에도 황토를 다 발라줬고요. 네, 황토를 다 발라주고 이 앞에는 약간 턱을 만들 거예요. 한 1cm에서 2cm 정도 턱을 만들 거라서 이렇게 막아주고서는 황토 몰타를 해줬습니다. 굴뚝도 다 마감을 지었고요. 네. 약간 황토 몰타를 묽게 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좀 이쁘게 나름 다듬는다고 다듬었는데, 지금 황토 몰타리 한 포도 남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게 물이 고이거나 하는 부위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 한 포를 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 작업하면서 좀 지저분하게 된 곳들 아직 굳기 전에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서 이제 완전히 굳고, 오늘 3일차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굳고 한 2-3일 뒤에 이제 가마솥 실제로 놓고 불을 한번 태워 볼 거예요. 연기가 안 나야지. 어디 그 빵꾸 나서 연기 나는 데 있으면 그때 좀 이렇게 좀 채워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4일차 작업인데요. 오늘은 뭘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어디서 그 타일을 얻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이 위에다가 황토로만 해도 좋은데 비 내리고 하면 저희는 지금 비가림 시설에 대한 그 예정이 없어서 일단은 타일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청소하기도 편하고, 이거 비 내리고 하면 황토 몰타리라 다 좀 까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꽂히고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다 마르면 그때 이제 불을 한번 떼볼 겁니다. 지금 녹이 난 그 가마솥을 깨끗하게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녹만 뺏겨내니까 새 것 같네요. 이걸 아래 것도 다 뺏겨낼 거고요. 지금 뚜껑 뺏겨내고 있습니다. 이 주물 가마솥. 타일 작업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 가마솥도 다 연마해서 참기름 발랐다고? 참기름 발라갖고 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도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 안에 안 했어? 안에는 나중에. 지금 이거 저 태우는데 지금 빵꾸 난 데 없이 연기 잘 위로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일 동안 작업했는데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타일로 갖다 마무리를 하니까 좀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뭐 이렇게 혹시나 저희를 따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가 쓰면서 알게 되거나 뭐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